안녕하세요, 새싹들 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만들려고 이렇게 잔뜩 준비를 했을까요? 제가 요즘 생크림 액체 괴물에 푹 빠졌어요. 막 많은 분들이 액체 괴물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도 한번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야심차게 성공을 위해 정말 재료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액체 괴물 중에서도 저는 쉐이빙 폼으로 만드는 뭔가 꾸덕꾸덕하고 보들보들해 보이는 생크림 액체 괴물에 푹 빠졌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한눈에 보기 편하게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재료 나와라! 뿅뿅! 그럼 이 재료들로 얼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공풀, 물풀을 사용해도 되는데 목공풀로 만들면은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 연출된다고 해서 제가 목공풀을 구매했습니다. 짜주세요. 여기서 어느 세월을 다 짤까요? 오! 뒤에를 여니까 엄청 큰 게 있는데요? 뒤에 쿵 구멍으로 슉! 저는 커다란 생크림 액체 괴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목공풀을 다 넣어줄게요. 이 부분을 자르니까 더 잘 나오네요. 진작 자를걸. 목공풀 3개째. 4개째. 이제 넣어준 목공풀에 3분의 1만큼 따뜻한 물을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저랏!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쉐이빙 폼을 넣어줄 거예요. 1:1 비율로 힐링 잘 섞어줍니다. 저희 아버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면도할 때 나는 향이 나네요. 그럼 이제 붕산물을 넣어줄 건데요. 약국에서 이렇게 붕사를 사왔습니다. 저 붕사 엄청 처음 봐요. 저는 양이 많으니까 이 정도 따뜻한 물을 붕사를 녹여줄게요. 으앗! 대참사! 띠로리! 뚜루루루루루. 이제 여기에 붕산물을 조금씩 넣어줄게요. 일단 이 정도 넣어주고 막대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래! 슉! 응어리지는 거 보이세요? 오! 뭔가 응어리가 지고 있어요. 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맞나요? 뭔가 목공풀을 더 넣어야 하는 걸까요? 자, 엄청난 노력의 결과 조금씩 액체기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손에 아직 이렇게 묻어나는 거 보면 더 뭔가를 해야 하나 봐요. 중산물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오, 신기해. 완성된 것 같죠? 와, 저 성공한 적 처음이에요. 오. 이제 여기에 틴트를 섞어줄게요. 제가 아끼는 페리페라. 틴트를 넣으면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벚꽃 색깔 생크림 액체기물 만들기 성공입니다. 이제 이 볼과 엄청나게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고 가지고 노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생크림 액체기물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쭉. 오, 안 붙는다. 인스타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실히 목공풀로 만드니까 진짜 버터처럼 뻑뻑한 느낌이 조금 나요. 전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뭔가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랄까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슉슉슉슉! 이것도 뭔가 느낌이 좋아요. 요렇게. 요런.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고
생크림 액체괴물을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중간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얼른 편집해서 우리 새싹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그럼 여러분도 액체괴물 한번 만들어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